언니 MBTI가 뭐지? 나 INTP. INTP.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고요? 없습니다.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대학교 졸업하고? 몇 살인데 지금? 만으로 27이지. 그럼 몇 년 동안 하는 거야? 5년? 대학교 때도 4년 때는 안 했으니까. 5년 넘게 연애를 안 해본 INTP 여자. 맞습니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 긴데. 길게 말해줘. 너무 길어 근데. 아 그래? 자, 연애 안 한 이유 여기 다 나왔어. 아 짧게 요약하자면 일단은 1순위가 키가 78 이상이어야 되고. 와 눈 높다. 2순위가 성격이 잘 맞아야 되고. 까다롭다 심지어. 끝이에요. 나머지는 사실 짜잘짜잘한 거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서. 오 그 마인드는 너무 좋다 언니. 근데 얼굴을 내가 안 보는 것 같아 잘. 키 크고? 어, 티키타카가 잘 돼. 아 근데 티키타카가 너무 어려워. 티키타카가 잘 되려면 결국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 하는 건데 물꼬를 트는 거 자체가 아이인 사람에겐 힘들잖아. 그래서 연애 안 했던 것 같아.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기가 좀 어렵고. 근데 이미 알던 사람이랑도 사실 이성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미. 아 이미 알던 사람이 이성적으로 안 보인다 무조건? 네. 이상형이랑 지인으로 못 지낼 것 같아 나는. 어 설레서? 남사친으로 있으면 그 사이가 애매해져 버리잖아. 네, 남사친의 탈을 쓴 약간 짝사랑. 나는 짝사랑 전문가거든. 아 근데 인간이란 동물이 사실은 되게 외로운 동물이잖아. 그쵸. 난 그래서 덕질도 하는 사람들 너무 이해가 가. 그치 덕질도 사랑이지. 응 내 사랑을 분출할 곳이 필요한 거야. 아니 근데 짝사랑을 내가 오래 했었거든. 아 대학교 때 잘 안 됐어? 2-3년 했는데 안 좋게 끝났어. 근데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.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진 거지 어떻게 보면. 왜? 할 걸 다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됐으니까. 그럼 누가 먼저 좋다고 다가와주면?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진 거야. 뭐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되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안 돼?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마음 편한데 그 끝이 안 좋을까 봐 두려운 거고 남이 나를 좋아해주면은 그게 어색하니까. 아? 이해가 안 되시죠? 이 5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들 정말 진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겠어. 나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내가 어떤 유형의 애인인 건지도 잘 모르겠어. 아 근데 진짜 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. 만나기는 나이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어릴 때 뭐 했어? 아 어릴 때 짝사랑을 오래 했다.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누가 고백하면 냅다 받아버려야 했어야 됐다니까? 요새는 그래서 소개를 받아볼까 해. 오 만약에 들어온다면? 듣던 중 좋은 소리.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과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일이 너무 바빠서 이러고 헤어졌잖아. 당연히 초반에는 아 내가 조율해볼게 이렇게 하겠지. 만약에 일정을 조율해서 맞췄어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주면 난 고맙지.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이게 고마움을 알아주면 돼. 연애 강의. 아 그러게 어쩌다가. 아 나 플러팅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. 플러팅 하는 법? 근데 그거 진짜 별거 없다? 니꺼인데 니꺼가 아닌 니꺼 같은 나 만들어주면 돼. 그게 뭔데? 그러니까 난 너한테 넘어왔어를 안 알려줘야 돼. 아 남자는 끝까지. 근데 관심 있단 표현은 해줘야 돼. 지금 만나서 확신은 주면 안 돼. 나 너 좋아해 고백 공격하면 안 되고 막 근데 질투나게도 하면 안 되고. 야 왜 이렇게 어려워? 아니야 여자보단 쉬워. 아니 나는 내가 짝사랑에 실패했던 이유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내가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티내는 거 좋아하거든? 나는 그래서 뭐 사주고 그 사람 알바해 그러면 서성거리고. 안 돼 안 돼 금물이야. 아니 선톡까지는 괜찮은데 많은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좋아함을 표현하면 남자도 그냥 기브백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 중에 아홉은 아니. 부담스러워. 미안한데 질려. 널 좋아한다는 확신을 주면 안 돼. 사귈 때까지는. 근데 좋은데 어떡해?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너 진짜 좋아하면 상대 감정 생각해서 더 누르라고 해. 상대가 받을 누가? 부담스러운 감정은 생각 안 하냐고. 너의 마음이 전부냐고. 누르라고. 방금 한대 맞았어. 근데 이건 과거의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어. 아, 진짜 나도 많이 상처받았고 사랑 많이 줘봤고 나는 내가 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.
근데 아니더라고. 남자들은 여우 같은 여자 좋아하고. 근데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. 진짜로 남자친구 있는데 여우지 타고 다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시려고 노력해야지. 내 마음 짓누르는 노력까지 해야지. 난 그렇게 생각해. 오늘 많이 배우는데? 다들 말하는 별로인 여자친구의 성격이 뭔가 나인 것 같아. 여자친구로 별로라니. 여자친구를 안 해보셨는데 여자친구로 별로인 성격을 어떻게 알아요? 이 여자 또 화나게 하는 나를? 아, 별로인 여자친구의 성격 어떤 거지? 개 궁금한데. 좀 집에만 있고. 엥? 집에만 있는 여자 제일 좋아해 남자들이. 그리고 그럼 나오라 해도 안 나가고. 아, 대신 언니 집에 가는 거 가능해? 어, 집에서 만나는 거 괜찮아. 너무 좋아하지 남자들이 집 데이트. 근데 초반에 한 3주 정도만 나와주면 안 될까? 그리고 약간 선 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아, 그거는 템포 맞는 남자 만나야 돼. 진짜 중요해.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진짜. 거지. 아니야, 근데 계속. 남자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늑대 같고 그렇지 않아. 그거야 그렇겠지만 나는 뭔가 어렵다고 느껴졌어.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라고 생각했을 때. 그래서 내가 안 생기지 않을까. 봤나봐야 뭘 알지. 봤나봐 문화 일단. 자기야 조심히 가. 여기야? 네. 데려줘서 고마워. You're welcome이야. 출연해줘서 고마워. 아닙니다. 안녕. 바이바잉. 핸드폰 어딨나 했네.